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기말 이마대부터 볼게요. 작게 확보해보고 마진 줄 면보까지 졸려라가지고 마상이 나갈 수 있게끔 두고요. 강 나가서 달라고 하고 기마진 줄 차를 빠르게 뽑아 올리셨네. 살아 올려볼게요. 양사등이나 안구포진. 양사등도 볼까요? 비틀고 일단 안공 가보자. 안공 사받고 나중에 대차 붙인다는 얘긴데 차 걸어볼게요. 여기는 일단 상부터 나가려는 게 선수죠. 상을 이렇게 때리면서 양차 걸리니까 상이 나와서 양덕을 노리겠다 뭐 이런 거 같고요. 포를 기포로 넘기겠습니다. 상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양덕을 치겠다. 이 차를 이렇게 지킬게요. 그냥 밀고 여기를 가면은 포를 요렇게 넘기면은 못 먹으니까 어차피 못 먹습니다. 먹고 그때 넘겨도 죽거든요 차가. 그래가지고 차가 걸려 승수로 하셔야 되고 상대 공간 쪽으로 이렇게 일단 포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면포도 좀 하고요. 밀자. 마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나중에 양덕도 죽이면 길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를 밀어가지고 차를 한번 쫓아볼 수도 있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도망갔네요. 그러면 일단은 나가가지고 양덕 치겠다 한번 물어볼게요. 응수 없으면 상으로 치고 먹으면 바로 먹으니까 물어보고 응수 없으면 뭐 상으로 양덕 치니까 이거는 때리는 게 낫습니다. 상대 공을 좀 10개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밀면은 포를 넘겨버리나요? 밀면은 포를 넘긴다. 조리병을 먹으면 포가 차를 친다. 이게 어차피 포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게 먹으면 어떻게 돼? 차를 한번 죽여볼까? 밀고 가볼게요. 차를 한번 죽여봐야 되겠다. 이게 넘기면 그냥 이 졸로 병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빠져가지고 요병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포를 이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 이거 먹고 올라가도 되니까 봐달라고 하면서 이제는 뭐 응수로 없으면 여기 먹으면서 먹고 상으로 때리고 이렇게 가니까 포가 이렇게 넘더라도 먹으면서 먼저 마가 걸리니까 먹고 안 먹을 수가 없겠죠. 지금 좀 위험해졌습니다. 상으로 또 양덕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먹고 차가 걸리니까 먹으면은 먹으면서 마가 상을 또 노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상을 일단 빼겠습니다. 포가 여기 넘겠다 이런 얘기신가? 일단 변으로 가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응수를 좀 잘하셔야 되는데 포가 이게 차를 걸면요 차가 피하면 이게 장군이 지금 외통 나거든요. 외통 포장이라서 이게 궁이 못 돌기 때문에 이 포를 넘기는 게 아니고 이 포를 넘겨서 차를 걸어버리거든요. 그다음 여기 갖다 꽂아버리면은 통수 나옵니다. 통수 차가 여기 못 가기 때문에 여기밖에 못 가는데 장구를 부르면 공이 못 떨거든요. 포로 받아야 되는데 먹고 들어가면 통이죠. 이런 것좀잘 봐두셔야 됩니다. 상길 막혀가지고 상이 못 나오면서 이게 포장 부르면서 장기가 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잘 봤습니다. 한 발이 끝났죠. 차가 죽은 차였습니다. 이게 살릴 수 없는 차였는데 포가 넘는 순간 공이 못 떨기 때문에 지금 막을 수 있는 게 상이 못 나가기 때문에 포로밖에 못 받거든요. 그때 이 차가 먹고 들어가면은 왜 통이 그죠? 기마대국에서 이런 게좀 많이 나옵니다. 포장군에 상이 못 빠져가지고 한 번씩 이런 형태가 좀 나오거든요. 기마대국. 같이 찾기 확보해보고. 마진출. 화면 조절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기마진출하고. 기마초포 넘겨볼게요. 종합을 당겨서 두는 포진. 즐겨 두는 포진도 보겠습니다. 병 띄워서 기상도 나갈 수 있게끔 응수하고요. 중파시키겠다는 것 같습니다. 차가 올라와서 양찹새 공격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니네. 보는 게 주고요. 그냥 수비가 출시. 상이 나가주면 되고. 양포 분할하신다. 뭐그 정도. 양덕도 한번 겨냥해 주고. 근데 양덕 치면은 이제 포가 넘어서 차 걸면서 마로 포 때리고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라인 잡아주고. 리포즈는 항상 이쪽 세 번째 라인 이쪽을 많이 공략을 합니다. 이쪽은 약하지만 좀 독병을 주더라도 여기를 많이 반발하는 수로 많이 두거든요. 자, 먹고 나갑시다. 먹으면 막았다 가지고 병상 차가 뭐 이게 노리면서 이렇게 둘게요. 마가 졸치는 수, 마가 상치는 수, 합전하면 상 때리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죠. 상이 이렇게 먼저 떠서 차례 걸는 수가 있는데요. 차례 걸면 어떻게 되냐면 마가 이렇게 멱을 막으면서 상을 달라고 해버려요. 먹어야죠. 마가 또 걸렸고요. 장군은 뭐 공을 내리든가 뭐 두면 되니까 큰 수가 없고 일단은 뭐 당장 큰 수가 없죠. 공을 내서 수비란 말 합시다. 공 내리고 잡아가둘게요. 별 수가 없습니다. 도와야 이제 하프로 넘기는 수 정도거든요. 상대분이 둘수 있는 게 하프로 넘겨가지고 뭐 호분할 정도. 1선에 포 배치하고 3선에 명포 배치하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두려고 하는 거. 하받고 이제 포로 앞으로 좀 배치하면서 뭐 차가 빠지면 되겠죠. 뭐큰 수가 없고요. 당이 일단 나오셨고 사올려가 퍼넘겨가지고 나중에 대차 붙이면서 좀 해소라는 그 정도가 좀 좋아 보입니다. 사 올려주고 포 앞으로 넘겨서 대차 정도. 이쪽을 좀 해소를 하죠. 차가 올라왔는데 큰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차로 풀게요. 묶인 걸 해소를 합시다. 네, 교환해 주고 수비도 다 됐고 점수도 이기고 있어가지고 그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고요. 합조하면 되죠. 상으로 이길 때리겠다 이런 얘기 때. 좋은 자 잡을게요. 먹으면 먹으라고 하고 올라서겠습니다. 무난하게 여기 졸개 나가면서 상으로 치면은 이제 마로 이제 여기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먹는 게 아니고 마가 치면서 볼 수가 있죠. 이걸 치면 포로 치니까 이렇게 때리면서 상을 겨냥을 한 거. 먹고요. 이러고 이제 상이 갈 데가 없죠. 다음에 장군에 포로 받으면 상으로 치면서 포가 떨어지기 때문에 포가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가 상을 때리면 됩니다. 지금 이러면 포가 죽죠. 포가 여기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상으로 치면서 이 포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포를 먼저 넘겼어야 했는데 그러면 마가 상을 칠 수가 있었거든요. 포를 죽이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상이 걸려서 상의 응수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포는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상을 살려야죠. 아, 그럼 마가 상을 때려버립니다. 이 포는 죽어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두셔야 되고요. 지금도 뭐 당장 먹지 말고 얘는 뭐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 마가 나가보도록 할게요. 상 달라고 하면서 상은 이제 후퇴를 시키는 겁니다. 갈 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있긴 하지만 여기 좀 위험하죠, 그죠? 호텔을 좀 시켜놓고 나갔다 봅시다. 마장도 생각해보고 좋은 수가 많네요. 마장 사 받으면 그냥 먹으면서 외통이죠. 사가 부동되니까 마장 보는 수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명포로 예장도 하는 거고. 아, 마가 마장 불렀을 때 사로 받으면 상길 막혀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긴 하네요. 마장 부르면은 먹으면 궁으로 먹겠구나. 상길이 막히네요. 제가 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먹으면 사로 먹겠죠. 그때 마장. 자, 가봅시다. 자, 먹고 뭐 당장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먹으면 그때 마장 부르면은 사가 부동이니까 차장이라서 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포까지 먹고 잘 놓습니다. 요거는 좀 잘못 얘기를 했네요 제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뒀다고 치면은 마장을 불렀을 때 이게 사로 받으면 여기 외통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길 막히니까 궁으로 먹으면서 외통이 아닙니다.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기마대 양기마대고 이러면 찾기 열어볼까요? 기마초 찾기 먼저 열어봅시다. 여기 걸었는데 지켜주고 장군 부른 궁 돌리면 되니까 양기망 형태상 중앙병을 못 지켜주니까요. 이렇게 두고 궁을 돌릴게요. 상이 나오시면 여기 먹고 장군에 차가 떨어지거든요. 변으로 합병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군의 차가 떨어지니까 요렇게 도중 장군수 방벽 쉽게 쉽게 두시면 됩니다. 장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가 한수 뒀을 때 이게 먹고 장군이니까 한수 잘 응수해 주시고
이렇게 두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고 여기 때리는 수 있으니까 요거 김 하나 가서 한번 지켜주고 볼을 나중에 넘길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두고요. 상대가 한수더쓸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것만 좀 먼저 방비를 좀 잘해주고 먹고 살 한번 받을게요. 양기마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초보자들한테. 마가리스가 빠지면 차가 이렇게 들어선다. 이런 얘기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받고 죽으니까 일단 공을 내릴게요. 차가 여기 잡는 수가 있죠. 상장 부르고 이런 거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주고 차가 여기 잡아버리고 상장 때리면 무섭죠. 그죠? 차가 여기 못 오니까 막이라서 이렇게 먼저 둬주고 골 양기만 많이 주는데 양기만 세판 뒀네. 이 양기만을 많이 이렇게 주는 사람이 아닌데 포가 넘어서 차 걸면 차 죽네요. 응수를 해주겠습니다. 포가 넘어서 차 죽으니까 응수를 해주고 사이 한번 나갈게요. 당긴 줄 포가 나중에 넘었다 여기로 오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장군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포를 넘기면 명포를 좀 하자. 찾아보려고 포가 넘어서 차를 잡겠다 이런 걸 두시나? 포를 넘겼을게요. 포가 못 뜨게 명포를 먼저 합시다. 가지마! 못 넘게끔 먼저 해주고 못 넘으니까 장군이죠? 이쪽이 좀 무섭긴 하다 형태가 조금 무섭긴 합니다.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되겠거든요. 차장 상장 외통수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자리 넘으면은 이게 차장 불렀을 때 공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위험한 형태긴 합니다. 상을 달라. 그냥 죽인 그렇잖아. 안 돼! 포가 차를 거는 거는 도망가면 되고 포장을 부르면 상이 나가면 될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런 거 두네 이분이 차 모자 먹으려고 얄궂은 수를 뒤로가 빠지자 그죠 에이 양보해 준다 포가 차 갈면 대착해 포장에 차 포장 부르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제일 조심을 해야 됩니다 포를 넘겼을 때 포장 불렀을 때상 빠지면 차 포장 부르면서 여기 못 올라가면서 외통 나오죠 산길이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서 대차를 해야 되거든요 대차를 풀어야 됩니다 포넘겨가지고 이 장군수 좀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이쪽 넘어가지고 장군이 나중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대체할게요 그냥. 무섭다. 바깥 묵자. 먹고. 이쪽을 좀 응수를 해줘야죠 다시. 당기면 되고. 수비하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데요. 뭐 수비하는 좀 재미도 있긴 하지만 아이고 너무 시달리는 느낌이다. 마가 떠가지고, 이제 뭐, 마대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기마 올려주고요. 마가 떠가지고, 마 노리면서 두려고 하시는 것 같다. 뭔가 해보려고. 마가 여기 쳐가지고, 뭐, 약화시키는 그런 거. 상대차가 일단 나오기 전에 빨리 수비를 완벽하게 좀 갖춰야 될것 같습니다. 마가 이렇게 뜨면은, 포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일단, 기마 나갔고요. 차가 이제 3줄 좀 빠져야 되겠네요. 또 마가 나오셨고. 이거는 이제, 중앙 때리면 공짜죠? 여기 부동이니까 포장이라서 살포시 공 돌리면 되겠습니다. 안 돼! 상대가 한수둘때 항상 내게 뭐가 걸린 게 없는지 그런 거를 제일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에이 뭐졸 하나 주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나 주면서 그쪽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명포 해주죠. 2% 넘기든 2% 넘기든 명포 해주죠. 명포하자. 마가 뭐 이렇게 치면 상으로 먹으면 되거든요. 살 올려가지고 이제 공을 일로 돌리면서 수비라는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 먹나? 이걸 왜 먹었지? 이걸 왜 먹었죠? 화 나쁜나? 뭐잘 모르겠는데 이거 왜 드셨을까? 상으로 사 때리려고 하시는. 상 사타? 먹으면 되는데. 지금 별수 없죠. 상이 여기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뭐, 양병을 때려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이런 건안 되고요. 아, 상을 달라. 상을 줍시다. 상을 주고, 말을 달라고 하죠. 만에나 큰 소리 한번 쳐주고. 만에나 큰 소리 한번 쳐주고, 냅다 마 먹을게요. 얍! 마가 죽었으니까 응수를 안할 수가 없겠죠? 장군의 마 먹죠. 이마 낼름. 상캔이죠? 포로 약마 먹었으니까 핵이득.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마루 먹으면 여기 또 때리네. 뭐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요. 에이 먹자. 장군 보면 명포하면 되니까. 이쪽 상들이 좀 자리를 좀잘 잡아야 될것 같은데 차가 이제 빠지겠다는 얘기죠. 올려주고 상기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올리면 이상이 좀갈 데가 없네. 에이, 공을 올리자마자. 공을 올려버리고, 상 뜰게요. 여기 또 가지고, 조랑을 쳐도 되니까. 차가 상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거 뭐, 면포로 하면 되겠습니다. 면포 해주고. 면포 달라고 하면은, 이 살을 올리면 되죠. 상도 뭐, 지켜주고 있고, 이렇게 두면 되니까. 뭐, 큰 수는 없습니다. 장고 부르면 상 내립니다. 와리가리 하나? 와리가리? 또 달라고 하고, 올리면 또 장고 부르고. 그런 거 두시나? 이야, 너무 잔인한데? 그러면 이 졸 뺄게요. 이렇게 빼자. 졸 뺐다가 마나 갔다가 마가 여기 가도 되니까. 이렇게 두고. 요조를 먼저 열면은 상이 먼저 먹고 장을 부르고요. 장군이죠. 그리고 마가 이렇게 떴다가. 마가 이렇게 가면서 차를 걸어도 되니까. 고르게 둘게요. 요렇게 갖고, 그죠? 조를 열면은, 마가 이렇게 빠져가 차를 걸어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에이, 못 보라. 이렇게 둬도 되겠네. 뭐 이렇게 열더라도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가 이렇게 빠져서 차를 먼저 걸어도 되고. 그럼 뭐 선택이 되겠네. 39수의 포마타면 그냥 먹잖아요. 여긴데, 포가 말을 치면은, 먹으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포마타는. 먹어보면 되잖아요. 뒷수가 없는데요? 여기 치나요? 혹시 이거 먹어보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